얼마 전에 그 중국 SMIC라는 기업에서 세계 파운드리 순위 3위로 올라섰다는데, 이 중국 업체는 뭐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까지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게 7나노 온도 반도체예요. 파운드리 쪽에서. 왜냐면 이제 그쪽이 시장이 크고, 삼성이 봐도 이제 그쪽은 경쟁자가 없어요, 거의. 지금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쪽을 포커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SMIC 보시면 그 물량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수 공정 10나노 이상, 20나노 이상 이쪽에서 이제 물량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중국에는 다 이제 성수 공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쪽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을 못 합니다. 첨단 반도체는 못 해요. 왜냐면 이제 EUV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EUV 장비를 도입을 못 해요. 하기 때문에 7나노 한 거는 EUV 공정 이전 단계거든요. DUV 장비라고 하는 장비 있는데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멀티 패터닝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게 뭐냐면 EUV 공정은 이제 빛을 쏠때한 번만 쏘면 돼요. 근데 DUV 장비는 이전 버전은 한네번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소재 이런 게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당히 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한 거예요. 니들은 무조건 개발만 해라. 우리가 돈은 다 대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익이 없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뭐 2년 전에는 뭐 40%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10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SMIC가 7나노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양산하고 있죠. 근데 5나노 반도체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을. 근데 돈을 엄청나게 때려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률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개발비 때문에. 이 5나노 반도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5나노, 3나노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비용이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하이 NA 장비가 있는데 요건 이제 보면 뭐 3나노, 2나노 이렇게 하이 엔드 공정에 이제 쓰이는 건데 이 가격이 EUV 장비보다 두세 배 비싸요. 5천억이 넘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정부에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이익을 내야 돼요. 근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냥 마켓쉐어만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하려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 내수 기업들은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수요는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 수요 중에서 50% 이상이 중국 수요입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이제 국내 걸 써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켓쉐어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익이 없다는 거죠. 돈은 엄청나게 들고요.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아마 안쓸 겁니다. 삼성이나 TSMC야 경쟁하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힘으로 올린 거네요, 이 순위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성수 공정의 반도체를 먼저 키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SMIC 같은 기업이 넘버원이거든요. 이게 다 국영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한 3,500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파운드리 기업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SMIC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 외에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화웅 반도체라든지 넥스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기업이거든요. 이런 데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그 중국의 그 반도체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당연히 첨단 장비는 못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중국 기업의 3,500개 그 팹리스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뭐 TSMC에 야, 우리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이것도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예전에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 대만에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했잖아요. 왜냐면 TSMC 니네 중국 거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SMC에서
안 만들고 네. 미국으로 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재할 가능성이 커요. 네. 예. 그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LSI 사업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선빵을 했다고 하는데 예. 어느 정도 한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보시면 이제 엑시노스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칩인데 네. 지금 이 칩이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고스 그 사태 때 예. 갤럭시 S23에서 다 빼버렸어요. 다 퀄컴 걸로 넣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성능은 퀄컴이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제 가격이 높아요. 아하. 엑시노스하고 퀄컴 칩하고 비교하면 퀄컴이 훨씬 더 약간 뭐 성능 더 좋아요. 한 9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가격은 삼성 엑시노스가 훨씬 더 싼 거죠. 한 70% 밖에 안 되니까. 문제 뭐냐면은 그 스냅드래곤이죠. 퀄컴 칩을 쓰다 보니까. 네. 이 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이 퀄컴 거로 바꾸다 보니까 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팔아도 돈은 다 이제 퀄컴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거의. 아, 그러니까 갤럭시를 팔아도 예, 예. 삼성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예, 예. 퀄컴이 돈을 예, 버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엑시노스 칩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S24부터 이제 채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될 거라고는 모릅니다. 좀 봐야 네. 되는데 네. 삼성의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엑시노스로 다 모든 스마트폰에 다 넣겠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엑시노스를 다 넣겠다. 이 엑시노스가 대표 칩인데 네. 보면 이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제 엑시노스 오토,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엑시노스 모뎀 네. 이쪽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커넥트 이쪽에도 쓰이고 또 앞으로는 PC에도 이제 엑시노스가 쓰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웨어러블 이쪽에도 이제 엑시노스가 쓰입니다. 네. 모든 디바이스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삼성은. 그래서 지금 자체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능이에요. 네. 또 물론 이제 수율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성능이 퀄컴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다 그러면은 굳이 퀄컴 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가격은 싸고 성능은 비슷하면 굳이 뭐 퀄컴 거 쓸 이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엑시노스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게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그 다음에 엑시노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성능 차이가 뭐 20% 30% 나버린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퀄컴 거를 써야 됩니다. 네. 스냅드래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P거든요. AP 성능이 나와야지만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도 마찬가지예요. 퀄컴이든 엑시노스든 고객한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칩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퀄컴하고 엑시노스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엑시노스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 차이가 쓰고 그래야만 또 이제 자체적으로 또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엑시노스가 시스템 LSI 사업부만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걸 설계한 다음에 만들게 되면 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요. 삼성 네. 파운드리에 또 매출이 늘어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업팀에 채용이 되면 훨씬 더 싸게 만들고 성능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좋다라면 삼성 거를 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삼성이 차이가 심하다 퀄컴하고 그러면 또 퀄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차이가 없다라면 엑시노스를 쓸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그게 원하는 바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뭐 테스트에서 삼성 거를 써도 문제가 없다라면 이제 삼성 거 엑시노스를 쓰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최대한 지금 계속 이제 성능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엑시노스를 쓰려고 할 겁니다. 네. 예.